안녕하세요. 연화신당입니다. 1월 개띠 운세입니다. 성실한 태도와 몸가짐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능력 있는 조력자를 만나서 좋은 성과를 내고요. 그런데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인내심과 자제력이 조금 필요하겠어요. 1월 달에는. 2월입니다. 2월 달에는 계획하려는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집안으로는 경조사, 경사가 조금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조금 돈이 나갈 수도 있어요. 잦은 외출이 많습니다. 2월 달에는. 그러니 금전으로도 계획이시 이렇게 짜셨으면 좋겠고요. 3월 달 개띠 운세입니다. 3월 달에는 사고수가 조금 비치네요. 자동차, 오토바이 사고수가 좀 비쳐요. 운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고수에 유의하시고요. 투자로서는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네요. 부동산, 투자 좋습니다. 4월 개띠 운세입니다. 좋은 징조가 보이는 달로 큰 꿈은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천천히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일에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동수, 움직임, 변동 등이 많이 나타나실 걸로 보여지십니다. 5월달 개띠운세입니다. 애정운이 되게 좋게 보여져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들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든다. 투자에서도 운이 좋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학업으로도 괜찮아요. 학업으로도 좋은 소식이 올 것 같고요. 5월 달에는 이성 문제가 아주 좋겠어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네. 6월 달 개띠 운세입니다. 6월 달에는 조금 그렇게 좋지 못하겠네요. 관제수, 구설수, 친구 간이나 가족 간이나 회사에서나 관제수가 조금 비춰지네요. 관제수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이렇게 불려다니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금전으로 관제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밖에 나가서 술을 한 잔 드셨다거나 괜히 시비가 걸려서 관제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특별히 관제수에 유의하시고요. 개띠 7월 운세, 불, 화재수가 보이네요. 불에 관련된 모든 일에서는 조금 조심 많이 하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도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 초에는 힘든 일이 조금 보이세요. 하지만 월말 되면 아주 좋은 귀인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답답했던 부분에서 아마 좋은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줄 수 있는 달. 8월 개띠 운세입니다. 헛된 일의 시간과 금전의 낭비가 좀 많을 걸로 보여지네요. 남의 말 믿으시면 손재수, 망신수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니 그냥 내 주장대로 본인의 심중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조금 얇으신 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9월 개띠 운세입니다. 이성 간에 만나다가 좋은 일이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금전의 운이 들어와요. 이성 간의 문제도 정말 좋게 보이시고요. 일적으로는 후일, 차라리 조금 더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도모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10월달 개띠 운세입니다. 10월달에는 동료, 후배, 친구, 주위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마음의 괴로움, 금전의 괴로움 이런 게 조금 많이 있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사람들을 믿고 따라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달에는 들어오는 금전도 많고 나가는 금전도 많겠어요. 수익과 지출에 신경 써주세요. 11월 개띠입니다. 남의 말을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서류, 보증, 계약 이런 쪽에서 실수가 조금 일어날 걸로 보여져요.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조심하시고요. 이 점들만 주의하신다면 만족되는 한 달이 될 수 있겠어요. 12월 개띠 운세입니다. 집안,
그리고 주위에 경사가 겹쳐서 내 기분이 들뜨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제가 언변이나 말이나 행동 조심하셔야겠어요. 괜히 나하고 맞지 않는 행동을 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수도 보이시고요. 말로 해서 구설수에 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러니 몸과 마음을 조금 안정될 수 있게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